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선악과 먹고 죽어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육체가 흙으로 갈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하늘로 갈수 있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 예수를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때려서 가르치고 고쳐서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이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해 살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외쳤지만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이방인들이 동서에서 많이 와서 2000년 동안 하늘의 복을 받게 주셨나이다. 이제 재림 때에 남은 복은 육체가 변화되어 구름 타고 가는 것인데 인간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학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구의사재단의 수르바벨의 인으로 머리돌로 다림질로 하신다고 강권 역사로 말씀하신 말씀 믿고 저희들이 불려와 싸우니 아버지 주신 말씀 세일의 교훈을 100% 믿되 목숨 걸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우리 주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북방계까지 가서 미가 사장 같이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남은 알곡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부활의 안식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골짜기에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우리 기쁨의 예수님을 주셔서 왕을 삼으시고 야곱을 택하여 열두 지파를 주시고 방백을 삼아 이 땅을 나누어 천년 안식을 누리려고 아버지 계획이 다 되어 있나이다. 이 성경 시간표대로 하고 있사오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한란의 떡과 고생물을 마시면서 고난으로 자라나서 유익이 되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외친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죄만 졌는데 고난의 풀물을 거쳐서 회개하고 시편이 나왔고 예수의 모델이 되었나이다. 성군이 되었나이다. 우리도 영육간의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변화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는 스룹바벨 성전의 부패입니다. 구약시대의 종말인데 부패와 성결 그러니까 때가 400년인데 주전 400년 그게 주님이 30살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라기부터 430년이 됩니다. 재단 부패입니다. 1장은 재단 부패.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자 말라기 1번이 뭐요? 나의 사자지요. 하나님 쓰는 종이다. 말라기 참 좋은 이름입니다. 말라기야 말라기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앞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 경고나 팔 봅니다. 경고장. 경고의 나팔이 불었습니다. 자, 뭐를 경고했느냐 하면요. 5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사랑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맞습니까? 사랑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사랑했어요? 그거 못 깨달으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관계입니다. 율법 관계가 아니고 행위 관계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안아주는 사랑. 애기는 안아줘야 되지요. 애기는 두드려 물어요. 예? 애기 달랠 때 어떻게 해요? 짝대기 세면 울어요? 그쳐요? 안 그쳐요? 속은 막 터져 나와.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막 불이 붙어서, 근데 안아주면요, 지도 울고 딱 그쳐버려요. 여기 안아줘 봤어요? 그 성긴 안에 좋겠어? 두드려 뱉지? 하나님은 화가 나지만은 당신 사랑이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지, 사랑 못하면 막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정말 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야곱아, 내가 너를 뱃속에 택했는데 어딜 가든지 내가 따라가 복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요. 베델에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을 사랑했는데 인간은 뭘 사랑했어요? 뭐 준 게 뭐 있어요? 자식아,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줬는데, 응? 생명도 줬는데 이걸 못 기다리면은 짐승이죠. 이 구약시대는요, 율법시대입니다. 근데 율법 뒤에 사랑이 있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율법을 피해서. 그게 사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반문은 반문. 응? 하나님 편에서 사랑했다는데 뭘 사랑했어요? 요즘도 애들요,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면 이제 부모에게 반항심이 생겨요. 어떤 아이들 그렇다.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안 낳았으면 고생할겠는데 왜 낳았어요? 막 덤벼들어. 그 아버지가 할 말 없어, 진짜. 내가 그런 집집 갔어요. 응? 그때 애는 또 많이 낳아서 열둘 낳았어. 주소 왔지만은 보나타라고. 그래서 뭐 좀 가지 말한 나무에 바람자를 보더니 애들이 뭐 돈도 안 주지 뭐 생활 뭐 대책이 없으니까 막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날 낳느냐고. 그럼 아버지가 놓고 싶어 나서 살다 보낸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영광 받을 만들었죠. 그래서 선악과 지가 먹고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 원망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에서 알아요? 에서는 누구요? 야곱 형이지. 그 아브라함의 장손자요. 이삭의 아들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에서가 형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했어요. 예? 야곱을 사랑했어.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서, 하나님, 네 뱃속에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아픕니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들었다. 두 국민? 그 에서의 국민, 야곱의 국민, 선악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혜와의 몸에서 악으로 가인이, 선으로 아벨이 태어났죠. 그 싸웠어요. 그 선이 이겼어요. 맞아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주먹으로 안 돼요. 무릎 꿇으면 이겨요. 사랑하면 이겨요. 그렇게 못해. 싸웠지. 두드려 패고. 응? 저 대방동 살 때 말이요. 제일 중앙교회요. 그게 유명한 사람 대표가 둘이 있었어요. 강건사, 박건사. 다 장로교에서 건사 안수받고 왔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싸워요. 만나면 싸워요. 동네 개같이. 그 강건사는 몸이 작아요. 근데 깡심이서 깡심이. 박건사는 뚱뚱한 게 깡심이 없어요. 그 둘이 붙으면 강건사가 이겨. 왜?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둘이 싸워요. 강건사가 밑에 깔려서 막 눌려. 그렇게 밑에서 손가락 깨물게요. 그러면 탁 놓고 도망가더라고. 피가 철철 나. 깨물면 이기는 거야. 그 둘 다 죽었어. 그게 선악과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걸터멀쩡한데 속은 싸우고 있어. 누구 믿고 누구는 사랑하고. 맞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고. 아닙니까? 그게 선악과 질이요. 이거 해결 못해요. 인간은요. 4천년 해도 안 돼서 하나님 법을 바꾼 것이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왜 싸우느냐? 건사쯤 됐으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 됐겠는데 못 참아. 못 참는다니까요. 그게 선악과 질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은 사랑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산들을 항복케 하였고, 에서의 산은 항구지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 에돔입니다. 에돔의 집에는 앞으로 새들이 살 겁니다. 야곱의 집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은 믿어야 야곱이 믿음의 법으로. 구약은 족보를 따지는데 신약은 족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왜 누굴 미워하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공의죠. 공의. 그럼 하나님이 이 제단의 머리가 되시는데, 에서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은 피가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예수가 제물인데. 근데 아벨은 양자바 제사에서 제사가 상달돼서 왕이 나온 거예요. 제사가 상달돼 왕이 됩니다.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했어요. 곡식으로. 곡식은 피가 아니잖아요. 제사는 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데, 제사. 이 세상 우리 동양의 유교에서 제사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5대 봉사합니다. 5대 하나님까지, 5대 조상까지 그 일을 딱 공책 적어놓고 저녁마다 0시에 12시 목욕 재배하고 옷 갈아입고 쪼끄 사다 놓고 쌀밥해서 그 제사합니다. 쌀도요 그날 쪄서 하지요. 저녁 묵은 거 아닙니다. 그날 쌀 새로 쪄가지고 쌀밥해서, 그래서 조상님 할아버지 고조 친정 어머니 복 주세요. 이렇게 올 수도 있어 복 주세요. 땅에 살아서도 못 줬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모를 때는 그렇게 우상했는데 우상 숭배. 그럼 가인은 왜 동생이 양이 많으면 한 마리 빌려다 할긴데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무렇게 예배하면은 받는 줄 알아.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배가 무효가 돼요. 그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예배드려야 은혜가 돼요. 그 십자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질만하고 막 그래서 막 커피 마시고 막 사탕 까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분주해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 또 춤을 흘리고 본다 또. 텔레비전 또 들어봐도 집중해봐. 미혹돼가지고. 화장실 나간다 이렇게 볼 때는요. 자, 74년 온 3년도에 한국의 레슬링이 한창 막 일어날 때 김일 선수 나오면요. 동네 애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동네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어. 그럼 꽉 차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그거 보고 앉았어. 오줌 싸만서도. 집중하니까. 그 예배는, 참된 예배는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건데, 사탄이가 그래 두질 않아요. 막 혼란을 시켜서, 응? 그래서 졸음이 오고, 응? 정신이 통일 안 돼가지고, 잡념이 들어오고, 몸은 이제 왔는데 정신은 동대문 갔다 남대문 갔다 백화점 갔다가, 그럴 때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책임을 지고 복 줘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야곱의 죄를 보지 않아. 민수기 몇 장이요? 23장이지. 야곱의 허물 패역을 보질 않는다, 교회. 보면 속만 상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다 걸머졌다고 말이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지. 이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인간이 복받을 자격 그릇이 없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핵심을 두고 말하는데, 율법의 제사는 양자바 피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양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죄는 양껍데기를 쓰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로. 그런데 가인은 그 아들이지만은 양이 없어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제단에 대해서, 제단이 개혁됐어요. 구약 제단은 건물이요, 건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대 성전. 그런데 지금 피로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이 성전이 바뀌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16절에요.
너희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요. 성신께서 시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죠. 구약에는 성령이 기름분 종회가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성신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부릅니다. 성신 안 받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성신 안 받으면 예수를 구세주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히겠죠? 그 2번에 보면요. 혹 멸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면 그 말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따라가서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이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어 내 몸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선악각에 있어서 날마다 죽어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 다음에 15장 32절에 31절 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선악과가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부작용 생겨가지고 날마다 새벽이 돼야 되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울어야 되고 가슴을 치고 그 원인이 뭐냐? 선악과가 들었다. 우리 몸에. 6장 봅시다. 고전 6장 14절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십자가에서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몸은 영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 접붙여서 지체가 가지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성령이 한 겁니다. 창기는 뭐요? 기생입니다. 기생. 그게 육체를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성도인데 마음에 선악과 질이 있어서 선악과가 우리를 끌고 가서 그래서 마태오장에 예수님은 율법은 행위가 죄지만은 예수는 뭘 보느냐 마음이 움직이면 죄졌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래서 지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도 이거 고민이에요. 성신 받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됐는데 내 그 몸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꾸 선악과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이게 선이거든요. 선한 목자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선악과 더 나서 악이 자꾸 날 끌고 간다 이게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 죄가 보이고 예?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주와 합하지 못했다 이게요. 합하긴 합했는데 속에 싸워 갈등이 생겨 한 영이니라. 그러면 예수의 영 우리 영이 하나인데 음행을 피하라. 아담부터 이날까지 육체가 죽은 것은 선악과 음행입니다. 자, 십계명이 문제인데요. 둘로 나눕니다. 처음 사랑, 자, 1번 사랑, 2번 사랑인데 1번 사랑은 사계명까지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세우지 말라, 내 앞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 만들 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 잘 지켜라. 이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사계명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랑 관계예요. 부부 영적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면요,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니까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뭡니까?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자들이요, 간음한 여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니까 원수다는 거예요. 영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육적인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 지키는 사람 손들어 봐요. 5계명부터 10계명 지키는 사람 손들어 보라. 이렇게 한 명도 없어요. 왜? 선악과 뽑아야 되지, 안 뽑으면 못 지켜요. 이건 질이, 본질이 타락이 돼.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자식이에요. 응? 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성령은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그 세일창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까지 2000년 동안 육이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선악과 사람 육을 죽이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조리 뭐 공두머리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십계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전이라. 그런데 선악과도 같이 살아. 그 갈등이 생겨. 그래서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 울고 계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이 탄식해. 아, 이 물건이 왜 이래. 이거 내 말 안 듣고 막에 따라가지. 아, 우리 조상 아담도 따라가세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 하늘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예? 성신이 맞고는 선악과 때문에 다 육체가 무너졌어요. 육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값으로 샀어요? 예수가 피로 주고 샀어요? 그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9장 봐요. 자, 바울이 고백. 자, 바울이가 성신막 일본에 나섰는데, 사번이 사탄을 못 이기겠어요. 사탄 못 이기겠어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제 자기를 이제 부수는 거예요. 기도로, 무릎으로, 십자가 피로, 성령의 검으로,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루함이라. 나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복받았는데 나는 떨어질까봐 내 속에 내 몸에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15장 31절에 그렇게 했어요.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날마다 죽냐고. 어제 죽으면 끝났지. 오늘 또 살아났어. 죽었는데 또 살아났어. 이게 선악과 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죽고 있어요? 날마다 살고 있어요? 날마다 살잖아. 선악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교훈은 달라요. 우리하고요. 율법의 교훈이 달라요. 율법은 죄를 지어도요, 안 잡히면 괜찮아. 의인이야. 장로한테 붙들려야 돌 맞아주지. 죄 짓고도 안 잡히면요, 괜찮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 잡혀봤지요. 그 잡은 그 사람 죄 안 지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야. 잡힌 죄인, 안 잡힌 죄인 두 가지야. 그 예수님 심판했지요. 죄 없으면 돌로 치라. 못 치겠더라고. 지금도 잡힌 사람은 죄인이 되고 안 잡히면요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봐. 요즘 목사님들 강대상 설교하잖아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다 죄인이요. 근데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목사는 죄 지으면 안 되지. 그 의식이요, 형식이요. 바리새인은 옷자락 가져도 성령구절 생각하다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근데 여기서 이 독사 이 새끼 해서 속을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나는 받아 죽는데 우리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생 문제, 죽음 문제, 예, 원죄 문제를
그래서 계시록 준 것은 이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찔러서 네가 날마다 주는 것이 날마다 사는 걸로 바꾸라는 거죠. 그게 변화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은 엄한 교훈인데 은혜 시대 믿음의 교훈은 너무 부드러운 교훈이에요. 사랑의 교훈이에요. 그 성령이 책임지고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는 성령도 한계점이 있어요. 육체는 변화를 못 시켜. 오순절 역사는. 그래서 초막절 역사 가야 이 썩을 몸을 변화시킨 것은 새일 창조라고요. 그게 말라기 1장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예?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이미 선악가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이거 해결을 하느냐.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이 선악가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올해 먹은 포도주 먹으면 사망 없앤다는 거죠. 예?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 너무 커요. 너무 방대해요. 그게 우리가 좁은 인간들이 하나님 넓은 말씀 속에 사기 때문에 측량을 못해요. 그게 7대 법이거든요. 그 본문에 가서요. 자, 야곱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때가 오면은, 그러면, 한란 때가 안 하기 때문에 야곱이 죽었다 부활하고, 한란 오면은 야곱의 육체는 변화세계 데려갑니다. 그 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구원은 예정으로 되지요. 인간의 힘이 뭐, 힘쓰고 애서만 뭐, 된다? 아닙니다. 찬송가도 있어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돼? 믿으면 하겠네.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4절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그 망할 사람은요, 소경 기먹으리요. 성경 들고 다니지 내용을 몰라요. 수박 그다그식이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네. 얼마나 교만해요. 누가 나를 무너뜨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누구냐? 죄인이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에서의 지경은 악당이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푸틴이가요. 악의 정권이요. 계율 정권이요. 일곱 머리 짐승들이. 그 시대마다 강대국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 겁이 나니까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줬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 중대장이 중대장.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중대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일개 중대가 150명이요. 중대장이 대위야. 그런데 중위 대위인데 소대장은 소이고요. 근데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전쟁이 나면요. 책임자는 자기 부하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월남에서 어떤 소령이 자기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만들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몸으로 덮어서 자기는 몸이 산산조각 났지. 그 부하도 살렸거든요. 속에 들어봐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거예요. 예? 그런데 애서는 안 돼. 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밖에 사람들, 성전 방마당, 계시록 11장에 예수 믿어도 재림주 못 만난 사람은 성전 방마당이기 때문에 이방에 붙여버리고 성전 안에서만 경배해야 청량해요. 그럼 예수가 간절하게 사랑하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예수 못 산다는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갈까 말까, 전도할까 하지 말까. 그 갈등 이기는 것이 승리요. 6절은요,
오늘 야곱들이 이건 구장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여기 때문에 종말을 봤지만은 이 본문 자체는 주전 400년 전에 말라기가 받은 말씀인데 누구 보고 수르바벨 성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수르바벨 성전 바벨론 7층 살고 왔지요. 성전 건축했죠. 4년 3개월. 근데 100년도 안 돼서 다시 부패되는 거예요. 성전이 516년에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건축됐지요. 그다음 80년 지나서 느헤미야 때 성각이 50일 건축됐는데 느헤미야 말라기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성전은 지었지만은 성각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됐느냐? 말라기 1장 4장까지 내용이 그 당시 내용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 연하는 것이 75년부터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다시 연이. 자,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이 목사님들인데 지금 하나님 이름 멸시해요. 그 세일을 말해도요, 아주 발로 밟아버려요.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갈릴리 예수를 아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버림받았어요. 자기 백성이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누구 땅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면은 뭘 준다? 자녀 권세를 준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아들 아비는 다르죠? 누가 더 높아요? 아버지가 더 높으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요? 그건 아들이요? 그럼 아버지 말잘 들어야 되지요? 그못 들어. 왜못 듣느냐? 아버지가 먼저 선악과가 속에 들어 있어. 이거 뽑기 전에는요, 불순종이야. 100% 못해. 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안 되겠어. 하나님 마음 들질 않아. 그래서 심판 준비했다고, 불태운다고. 응?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아들이고, 우린 종이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야곱아, 내가 주인이지, 내가 아버지지,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종이지. 네가 지금 잘 하고 있어? 아니요, 못해요. 왜 못하는데? 하나님 만든 선악과 때문에 그렇죠. 알았다, 선악과 뽑아주지, 그 말이야. 그 선악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악과 때문에 뭐, 너무 속상해? 속상해. 속이 막 썩어, 선악과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섬기도 못하고, 마귀만 따라가고, 죄만 짓고. 그래서 세일생각 부르면요, 역사가 나요. 이 세일생각 가사가 선악과 뽑는 역가사요. 그래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죄를 짓고도 죄를 몰라요. 예? 율법을 범하면서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불능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요. 우리 육체도 그래요. 병원과 검사하면 분명히 병이 나와요. 그 매일 죽을 건데 뭐 가기는 뭐가 앉아 죽지. 병 나오면 뭐안 닦고 고칩니까? 못 고쳐요. 의사도 죽어요. 못 고친다니까요. 그게 선악과 죄는 병은 누구나 다 죽었어요. 또 죽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환난 시대에 택한 사람을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립니까? 복 주려고. 야곱의 집이 기다리는 시대, 시련 시기에 환난의 때가 고생물 주시나, 네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이것이 정도다. 그게 이제 13사도 가는 길이에요. 그럼 하늘로 가는 길은 고난의 풀무를 거쳐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요. 편한 예수는 멸망이고, 고난 예수는 왕권입니다. 그 예수 믿어도 고난 없으면요, 소망 없어요. 환난 재앙 온다 해도 두려움 없도다.
환난 재앙이 와요. 그래서 환난에서 알곡 데렸고 남은 자 데렸고 마귀를 보내가지고 욥의 집까지 막 공격 안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욥이 거기서 하나님 안 버렸어요. 욥의 죄는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서 복주력했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네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에이 괜히 태어나가지고 고생한다고 안 태어났으면 괜찮을게 그것도 죄가 돼요. 그 욥 회개했어요. 자 7절에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떡은 이제 예수님 몸이 떡인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 때는 성전에 12개 떡을 항상 안식일마다 바꿔놔야 돼요. 두 줄로 6개씩 12지파 상징으로 떡. 유대나라는 떡을 먹지 밥이 없어요. 전병, 밀가루 떡,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은 유월절 떡이고 다른 나라 누룩을 넣고 만들어 먹어요. 그 떡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이게 영생떡이다. 모세가 강야에서 만나를 줬지 내가 준 것이야. 근데 제단에 떡을 드리는데 드리면서도 더러운 떡을 드려. 정성이 없어. 구별되지 않았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이 상이 떡상자입니다. 상. 밥상. 상. 주의 상은 경별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 예배가 최고인데 예배 시간, 예배 준비, 예? 예.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 시간, 예배를 보통 세상 시간같이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다. 준비해야 된다. 예배 준비.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는 뭐요? 방공일이죠. 주일을 준비하라고 토요일 오전만 일하고 집에 가서 목욕하고 머리 빗고 그 주일날 예배 잘 드려. 그래 우리나라 방공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요일도 노거든요. 주 5일 근무하니까요. 큰 회사는요. 그럼 보따리 사죠. 산으로 갑니다. 예배도 안 가고. 그 어떤 목사는요. 머리 좋아요. 설악산 가서 교회 한 세우면 잘 되겠다. 왜? 서울 부자들도 올라오니까 주일은 지켜. 그래서 아파트 다 주고 교회 지나게 교인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뭐 돈 벌 목사지? 응? 복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돈 따라갔지.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이 멀었다. 야, 소가 눈 까진 게 비싸요 싸요? 눈 까진 거 싸요. 양도 염소도 눈 까지면요 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시장 가면은 병든 양이 있어요. 눈 까진 양. 하나님이 그렇게 눈먼 희생, 눈먼 것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응? 무슨 뜻일까? 성의가 없다, 정성이 없다 그 말이요. 응? 그게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응? 현금 시간이 있죠. 응? 어떤 사람은 현금 바구니 받으면요 돌려요. 자기는 안 넣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의 연금도 가지고 가요. 큰 교회에서 장로가 봉통 치다 텔레비 딱 찍혀서 CCTV에 창피스럽지. 돈이 필요해서 응? 그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예요. 또 자기는 돈을 쓰면서도 현금은 천 원짜리 받죠. 천 원짜리. 천원까지 천원짜리에서 뭐 음식 뭐 사? 그래서 국수 안 그래도 5,000원 가잖아요. 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없이 여기 있다. 손자가 와도 천원 좀 안 받아요. 요새는 5,000원 줘야 받지. 그렇죠? 만원 줘도 안 받아요. 요새는 애들은요. 하나 더 달라고 해. 그렇죠? 하나님은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 있으면 뜻이 있고요. 그러면은 생활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 성긴 일이 있어서. 그 구약에는
양으로 재산했게 아주 좋은 양까지 해도 비싼 양을. 그런데 처음엔 했겠지요, 모세 때는.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뭐, 하나님 양도 안 잡수고, 어? 양만 죽는데, 어? 뭐, 돈 비싼 거 갖다 버릴 거 없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어? 만 원째 살 거다, 뭐, 100원째 사 가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못 쓰겠는데, 바깥이 해. 문 닫아버려. 그래서 문 닫는 거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 많아, 교회요. 아까 고전 3장, 6장에 우리 몸이 성전이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돌아앉았어. 예. 아, 마음이 안 맞아. 그 은혜가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싸움만 일어나고, 막 욕하고, 예? 입에서 욕설이 나와. 남에게 상처를 줘. 그게 사탄이거든요. 선악과거든요. 그게 성신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예배 시간에 천장 쳐다보고 옆에 보다가 옆에 사람 보다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꼭 어린애 장식이지. 그럼 여러분은 오늘 양으로 제사한다면은 얼마짜리 살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라면은 양을 어떤 거 살 거예요? 값비싼 거? 최고? 특등? 그러면 예배 받아 하나님이. 근데 눈가지고는 안 받아. 그 말이에요. 응? 눈가지고는 안 받는다. 병등은 안 받는다. 그러면 양을 가져오면 어떡하냐? 예배 방법이요. 레위기 보세요. 죄인이 양을 끌고 와요. 양아, 오늘 내가 죽을 날인데 나 목숨 하나잖아. 너는 또 새끼는 안 왔잖아. 내 대신 죽어달라고. 그래서 칼로 재단해서 죄인이 양의 목을 찔러요. 그럼 양이 네가 죄 짓고 왜 나보고 죽으래? 하지만 말을 못하잖아. 양이 말을 못해. 쟤는 네가 짓잖아. 내가 죄 졌어? 왜 날 죽여?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양을 죽일 때 양아 미안해 미안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 제일 젊은 어린 양인데 예수의 중심으로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헛된 예배예요.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감동이 안 와요. 왜? 병든 제사라. 병든 양이라. 그럼 예수님이 화목제물인데 야곱의 집을 위해서 겟세마네 울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이 야곱의 죄가 없어지는데 나 정말 죽기 힘듭니다. 안 죽고 방법 없을까요? 세 번 했잖아요. 하나님 안 된대. 죽어야 된대. 그 십자가 6시간 죽었다고요. 그것이 세상 죄, 야곱의 집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인데, 응? 예수님 몸이 상했습니까? 아주 완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몸입니다. 그 우리도 참된 예배는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 바쳐. 힘껏 바쳐. 그래서 여기 8절 다시 봐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이 비유로, 야, 너, 동작 구청장한테 가서, 사과 박스 썩은 거 갖다 줘봐, 반나면 갖다 줬다 두드리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 정성 없는 썩은 거, 값없이가 떨어진 걸 갖다 하면 안 되지. 그런 뜻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긍휼히 여기 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은 없는데 구원받아 보려고 복이나 받아볼 하려 하나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면요 모사합니다. 최선. 예? 그 자기를 위해 최선하는데 하나님 일에 최선 안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1번, 우리는 2번이죠. 번호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1번이에요. 좋은 거는 하나님 거, 나쁜 건 내 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네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예배 그 구약은 하제거든요 번제 양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헛된 예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차라리 문 닫자 교회 문 닫자 그 말이에요 응?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법이에요 예언의 법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세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재단이 이 법에 걸리면 안 돼요 통과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성을 다했다 순종했다 전도했다 성가 불렀다 네 마음이 진실하다 그러면 되는데 아 거기에 딱 걸리면 하나님이 안 돌보면요 그때 사탄의 소유가 돼가지고 사탄의 거기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불만 불평 원망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는 다 보이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는 책이지요 심판한 책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으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에 가지 말고 구원으로 가라 그 말이죠 구원받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자기가 남아다 죽어서 그럼 하나님의 구속은 이 본질이 버림받은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야곱의 집을 택해놓고 무조건 쏟아붓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찾으세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자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자식이다. 본질이 선악과 질이다 말이죠. 근데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의 구원입니다. 행함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요. 자격 없어도 줘요.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는 율법이거든요. 행위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은 구원 못 줘요. 행할 수가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영원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이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밖에 이방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 할례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할례했지 이방은 할례 없어요 이방은 그저 막에 생겼어요 근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 우리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 마귀한테 속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영혼권입니다 육체는 계속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영혼은 예수가 피로 샀어요. 그럼 예수가 무슨 관계냐?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합형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인데 죄의 담이 있었는데 예수 몸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렸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슨 담? 죄의 담을 원수된 것, 곧 의문의 의문은 율법이요. 의문에 속한 계명, 십계명이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폐하셨으니 그 이것이 죽으면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예수가 저주받았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와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요, 구원. 그 인간은 못했는데 예수가 해줬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요. 버림돌이 머리돌이 됐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영적 성전, 성도의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2000년 지었어요. 근데 6은 다 무너졌는데, 계시록으로 6의 몸을 변화시켜서 첫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성경 필요 없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고, 죄가 막 보따리가 꽉 찼어요. 앉은 죄가 없어요. 이것을 푸는 것이 이 말씀 읽고 듣는 것이에요. 읽고 들으면은, 초막질 되면은 무조건 고쳐주는 겁니다. 그 본문에 가서 11절에, 자, 첫 때가 옮겨집니다. 자, 말라기 때 교회가 수르바벨 성전인데, 재물이 부패됐어요. 재단이 부패돼서 하나님이 이방으로 이스라엘 밖에 옮긴다는 거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계적이죠? 이방민족 중에서, 이 자가 다른 이자요. 유대민족이 아니고, 지금 이방은 불신자요. 그럼 우리 첫대 교회도, 피로상 교회가 첫대 교회 안 받으면요, 이 첫대가 옮겨져서 이방으로 가요. 그 러시아에도 가야 되고, 온 세계적으로.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세계적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그건 은혜 시대 될걸 미리 말합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그 우리는 은혜에서 환난을 갈 때도 또 이와 똑같아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을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 하나지요. 우리가 본방인데 왜 이방 사람이 하나님 찾느냐고, 하나님 옮기는지 몰라. 그게 마태 8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그 하나님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충 최삼청 벌초하는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일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그렇겠죠.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양 잡고 1년에 몇 번이요? 몇 번? 52번. 또 3대 절기, 또 월상 12번. 번거로워. 그 습관이 돼가지고 또 안식일이가, 또 주일이가. 아따, 주일도 잘 다운다. 주일 때문에 장사도 못하겠다. 근데 그런 집사 봤어요. 그런 장소도 봤어요. 그 주일날 앞에 큰 문은 닫고 뒷문 열어놓고 장사하더라고요. 그 진짜의 가짜요. 가짜잖아. 범패스러워. 번거로워. 귀찮어. 하나님 성경 귀찮아. 왜 자꾸 새벽에도 나 그렇게 귀찮게? 잠도 못 자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 새벽에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한다. 이게 범패스럽다.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몸이 아프면 몸이 날 때까지 뭐 조리를 해야 되지만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안 한대게 번뼈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코웃음 비웃는다 이 말이야 비웃어 하나님 예배를 비웃어 응?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토색이 뭐요 남의 궁쳐봤어 남의 등쳐서 돈 뺏어봤어 하나님께 드려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양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우리 양은 쑥님이 튼튼해요 암양보다 응? 그래서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흠 있는 것 병든 것 사기쳐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예배 들다 저주받아 가인이 그렇지 않아 예배 들다 저주받았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요 사울왕도 예배 들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은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루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말 없죠? 100% 맞죠?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예배는 최선입니다. 그만 줍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몸새힘 주어 용기 있게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업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가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쓸모없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하시고 누구든지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는 고쳐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흙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접붙여서 영적 이선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영광 돌리려고 하셨나이다. 이제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만 따라가는 사랑하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